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끝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 우려 때문에 장중에 5%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결국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다우존스 지수는 0.29%, S&P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룡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룡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유니쌤이라는 기업입니다. 유니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ESG 경영에 대한 강화와 함께 그 트렌드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스크러버 장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스크러버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증착이나 시각 공정을 직접 담당하는 장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ESG의 강화로 환경 관련된 문제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크러버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과 독일, 영국 대비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쌤에 대한 전망이 더욱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유니쌤의 점유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확대감에 있어서 유니쌤이 그 부분을 함께 동반 성장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파운드리향으로는 매출이 약 10% 후반, 거의 20% 가까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빅메모리 사업의 성장과 함께 유니쌤도 동시에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사가 ESG에 걸맞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매출의 볼륨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3,000억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최근의 낙폭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는 전일 종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유니쌤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장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전일 뭐 코스닥이 1,400개 기업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하락을 많은 종목 수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오늘이 뭐 바닥은 아니겠지만은 FOMC 전후를 앞두고 심리가 지금 최악을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일에 이어서 반대급부로 단기적인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나올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를 앞두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